안녕하십니까. 정선아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강아지 호드한테 가고 있습니다. 호디야, 아이고, 집 안에 있었어? 지금 제 소리 듣고 지금요.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디야,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저희 강아지 호드입니다. 호드야,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이거 좋아. 자, 가자, 가자. 감사, 물이 얼었나 보자. 아우, 아까 내 낮에 식량이 호두 밥 주고 가고, 저도 지금 오후 시간 돼서 지금 한번.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잠그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지금 제 호두 나이가 4살입니다. 4살. 벌써 4살이니 어디야? 물이 얼었나 보자. 밥도 있고. 물이 안 얼었네. 아까 내좀 전에 신랑이 갈아줬어요. 야, 그래도 나무 오늘요, 생각보다 따뜻해서 햇볕은 없었는데 나무 위에는 그 눈이 다 거의 녹았네요. 바닥에만 눈이 안 녹. 아, 우리 호두가 얼마나 다녔는지 이거 보세요. 호두 발자국입니다. 이야, 세상에. 호두야,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 응? 쟤는요, 이렇게 주인이 들어오면 항상 밥을 저렇게 먹어요. 이렇게, 나잘 먹고 있어요.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어디야? 아이고, 배가 고팠어? 응? 배가 고팠어? 호두 집 그래도 꽤 커요. 신랑이 직접 만든 저희 호두 집입니다. 아이고, 호두 좀 보여줄래 했더니 많아. 응? 어디야? 이리 나와봐. 그럼 밥 먹어. 아이고. 아이고, 신발을 잘못 신고 왔는데? 여기가 저희들 물탱크. 파묻어 놓은 곳이에요. 더 얼지 말라고요. 그거를 없애고 이렇게 물탱크를 파묻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는요. 세상에 저희 허락 없이 여기 저희 집 들어오기 전에 지하수를 파놨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파놔갖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희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렇게 부동산에서 저희들 부동산을 끼고서 이걸 땅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4등분을 한 거였는데 저희 집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하수를 파놨는데 너무 엉망으로 해갖고 저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놔갖고 아휴 요거는 저희들 이제 한 번씩 그 아궁에 불 때는 거 신랑이 이렇게 나무를 해놓은 겁니다. 야 요거는 저희들 표고버섯 있죠?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야, 제가 지금 뭐 하러 갈까요? 어우,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 오, 세상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야, 이거 파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아, 이것도 지금 빨리 날씨가 좋아야. 이야, 니네는 이불도 예쁜 이불 덮고 있네. 응? 여기에 제가 농사 지은 감자 있죠? 전에는 이 감자 삭히는 걸 모르고서 세상에 일일이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그렇게 감자 전분가루를 냈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님들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삭히고 있는데요. 제가 가을에 모르고 잊어버리고 전분가루를 못 냈어요. 그런데 늦게 내면 낼수록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봄 되면은
이거를 걸을 거예요. 걸어서 전분가루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자 많이 농사지으신 분들은요, 그게 싹이 너무 무성하면은 알이 작기 때문에 억제제를 원래 뿌린다 하더라고요. 억제제를 주는데 저는 억제제 한번 안 주고 제가 직접 키운 감자로 지금 전분가를 내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될지 이렇게 눈이 와서 이게 언제 따뜻해져야 제가 전분가를 낼 건데 그죠? 그리고 총세 통이에요. 이거 두 통도 가지고 올라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통은 저기 그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아이고. 한 통은 도저히 더못 가져올 것 같아 갖고 여기가 지금 자작나무 여기도 자작나무 군락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보이시죠? 이게 다 자작나무입니다. 저 안에까지. 저 안에까지. 이거 보세요. 잎사귀 하나 새파란 거 없이 탁 세상에 앙상한 가지만 이거는 낙엽송. 낙엽송 나무. 우와. 낙엽송 나무. 와, 눈이 와도 미세하게 또 내리네요. 밤사이에 눈이 또 얼마 내렸는지 낮에도 계속 내리다가요. 좀 전에 그쳤는데 지금도 그래도 미세하게 오네요. 일단은 일기예보는요. 6시까지 잡혀 있대요.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12시까지 오다가 3시까지 오다가 지금도 6시까지 내린다고 되어 있네요. 아, 제발 좀눈좀 그만하라. 그만하라. 나 정말 싫다. 너무 힘들다. 응? 겨울아, 이제 빨리 가라. 이제 갈 때쯤 됐잖아. 벌써 입춘도 벌써 지난주 오래됐는데, 응? 이제 봄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눈 소식을 전하면 되겠어요? 네? 눈 소식, 봄 소식 좀 전하게요. 눈 소식이 아니고, 봄 소식 전하게 빨리 이제 눈좀 그만 내려주세요. 아이고, 하늘이시여. 어디 빵꾸 났나요? 이제 그만 눈좀 내리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야, 진짜 아 그래도요 공기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공기 때문에 여기 정선이 온것 같아요. 새소리도 들리네. 어우 제가 지나온 발자국입니다. 우와, 아차. 감자야, 잘 삭혀 있어라. 내가 조만간 이제 따뜻해지면은, 그거 하러, 그 마무리 하러 올게. 전분가루로요, 저거를 완전 100% 전분가루 내서, 감자떡도 해 드시고, 그리고, 그 뭐지, 옹심이도 해 먹고. 근데 저는 옹심이는요, 그냥 감자를 바로 갈아서, 강판에 갈아서, 그리고, 그 물기를 쭉뺀 다음에 그 가라앉힌 물쭉 따르면요 전분가루가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더기 그한 거하고 주물 같이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옹심이 끓여 먹으면 더 맛있어요. 원래 전분가루를 하는 것보다. 어디야 아직도 먹나? 어? 너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내가 일부러 너 찍으러 왔는데 계속 밥만 먹노, 응? 아이고 세상에. 또 줘야 되겠구나. 아까 내 낮에 신랑이 줬는데요. 거의 다 먹었어. 아유, 여기에는 앞에 그러니까 눈이 다 녹았고, 여기가 눈이. 어디 발자국 한번 보자, 어디야. 세상에, 이거 봐봐요. 호두 발자국, 호두 발자국이 엄청나네, 엄청나, 엄청나. 아, 멋있다. 아, 비하고 같이 오네요, 눈이. 호두밥 다 먹으면 더 밥을 주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요, 어제 저녁 때쯤에 신랑이
차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눈이 또 와갖고 신랑이 오늘 또차 다니는 양쪽에 다 이렇게 눈을 다 치웠답니다. 또눈 치우는 거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 밑에 쪽에는요 양진강에 눈이 잘 녹아요. 여기 이쪽에는 잘안 녹고. 그래서 차를 내일은요 제가 산에 좀 다녀오려고요. 지치도 지금 주문하신 분이 계셔갖고 지치캐로 가야 되는데 오늘 갈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못 갔어요. 눈이 계속 내리는 바람에. 여기가 저희 지붕 그리고 전원창고 그리고 건조기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고 지은 거고요. 그리고 여긴 산이고요. 어디야? 와, 나왔구나. 다 먹었어? 다 먹으니까 나왔구나. 이리 와, 이리 와. 어디야? 삑삑이 어딨어? 또 먹으려고? 이제 물 마셔야지, 물. 어디야? 물 마셔, 물. 아, 어제 저희 그 등갈비찜 했었거든요. 그래서 뼈다귀를 줬더니만은 그다안 먹은 것도 살이 붙어 있는 것도 주고 했는데요. 그거 하나를 남겨놨었네. 응? 어디야? 어이구, 맛있어. 지금 갈비뼈 먹는 우리 호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